안녕하세요. 박철환의 김치국볶이. 오늘은 알타리 무김치 도전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 담는 김치입니다. 기대해도 괜찮을 것입니다. 오늘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알타리 알타리 다 왔더니 만원씩 얼마예요? 얼마 이거 열분이 이거요? 알타리요 알타리 다섯 달에 만원이에요. 근데 좀 이파리가 좀 그러네. 가야 되겠네요. 그거 뭐죠? 이렇게 무쳐 먹나봐요? 부끓여 먹나봐요? 아니, 그거 머리요. 아, 그거 머리야? 예. 그거 살수 있나요? 네. 뭐 하시려고요? 김치 담는 데 쓸 거예요. 네. 여기 있습니다. 돈은 그냥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. 아니, 돈 드려야 되는데. 아시라요. 아시라요. 아니에요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카드 찍었습니다. 아이, 파 사는 걸 잊어버렸어요. 네, 파. 열무가 세 단이 들어 쪽파예요, 쪽파. 이거 더 세 단 담으려면 이 정도 양. 하나면 돼요. 근데 많이 안 좋아하시면 반만 하시고요. 예.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손질이 돼 있는데요. 여기 제가 바빠서 이거 사다가 집에 놨더니 언니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손질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손질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지를 못하고요. 해놓은 것을 보여드립니다. 여기 알타리무는 여기가 좀 흙도 있고 지저분합니다. 그래서 이걸 칼로 깨끗이 이렇게 다 다듬어서 그리고 여기에 껍질을 다 벗기는 것보다 지저분한 곳만 이렇게 칼로 긁어서 정리하는 것. 즉 껍질이 있어야지만 또 더 이제 김치를 담았을 때 아삭거리고 맛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껍질을 다 벗기지 말고 지저분한 것만 이렇게 손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흙이 있을까봐 이거 깨끗이 잘 씻어야 될 것 같아요. 한 컵은 물에 타고 한 컵은 그냥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 있는 쪽에는 소금을 좀 많이 뿌리고요. 여기는 잘 안 절여지기 때문에 잎 있는 쪽에는 소금을 조금만 뿌려야지. 여기는 짜집니다. 그래서 짜지기 때문에 이쪽을 소금을 많이 뿌려야 될것 같습니다.